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 엑셀에서 수식을 사용할 때셀 참조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 참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상대 참조 외에도 절대 참조, 혼합 참조도 있죠.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 정보와 교육 교재 입고 내역에 단가와 수량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을 구하면서 상대 참조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을 구할 셀, 금액 셀, 한 글의 금액 셀 이사를 선택하고 이꼴이라고 입력합니다. 엑셀에서 이꼴을 입력하면 지금부터 수식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이꼴이라고 입력하고 단가 셀 시사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어떤가요? 시사를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시사셀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곱하기 D사셀. 자, 이때 마우스로 단가셀을 수량셀을 클릭했을 때 여기 사용된 주소, 상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 수식 방식이 바로 상대 참조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로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보통 수식을 사용할 때 해당 셀을 참조하면 자동으로 기본이 상대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금액이 구해졌죠? 그리고 이 지금 금액 셀 테두리 보이죠? 이 테두리를 셀 포인터라고 한다 했고요. 셀 포인터 아래에 이렇게 네모점 보이죠?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얇은 십자 모양이 되도록 두고 이렇게 끌어주면 어떤가요? 결과가 자동으로 구해졌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처음에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시사셀 곱하기 디사셀,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이렇게 셀을 참조해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셀, 엑셀의 금액 셀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수식 확인 가능하죠? 이때 어떻습니까? 저는 수식을 이렇게 끌어 복사를 한 것뿐이었고요. 그런데 참조했던, 처음에 금액을 구할 때 참조했던 단가 곱하기 수량 셀을 참조했죠?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면서 참조했던 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셀로 변했죠. 이렇게 변하는 주소. 언제 변하느냐 하면은 수식을 만들고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던, 수식에서 참조하던 주소가 변하는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조 셀이 수식을 복사한 거리만큼 바뀌니까 결과값이 어떤가요? 엑셀의 단가와 수량을 곱하기 한 금액으로 변경이 된 거, 자동으로 구해진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금액 셀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수식 준 부분이 금액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끌어 복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조 셀도 복사한 거리만큼 주소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식에서 사용된 셀을 참조 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식을 만들고 나서 수식을 복사함으로 해서 나머지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바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되던 셀이 수식을 복사한 거리만큼 참조 셀도 변하는 이런 주소를 상대 주소,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수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조 셀 방법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는 구성비를 구하면서 절대 참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